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가수 황제 네로와 로마 대화제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337쪽에서 341쪽의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은 아마도 역대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로 우리 기억에 있는 네로입니다. 네로는 16살 때인 AD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16살이면 아직 청소년입니다. 이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통치에 대한 철학이나 사상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 덕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어린 네로를 데리고 자기의 삼촌인 글라우디오에게 시집가서 글라우디오의 자식들과 글라우디오를 암살하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올린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어머니는 사사건건 네로의 일에 관여했고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덕분임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아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네로가 자기를 닮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때는 이미 아들이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바다에서 살아나오자 이어서 자객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네로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형편을 살펴보면 네로는 황제가 아닌 그저 가수가 되고 싶었던 16살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아버지 덕분에 훌륭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네로도 그의 어머니 덕분에 철학자 세네카에게서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철학자나 통치자의 재능보다는 예술가의 기질이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는 예술가로서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전까지 10년간은 주로 혼자 노래를 불렀었는데 26세가 된 네로는 남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차마 로마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른 곳이 나폴리는 그리스 도시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마침내 나폴리에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네로의 가수 데뷔 무대는 너무 많은 나폴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극장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네로는 바로 그리스로 건너가 전역을 돌면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로 건너가 명성을 키운 뒤에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을 자극하고 열광시키겠다는 각오를 불태우면서 말이죠. 우선 네로는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을 돌며 그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속주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니 속주국 국민인 그리스인들은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큰 박수에 감동한 네로는 더 오래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의 콘서트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때마침 대화제가 로마에 발생함으로 콘서트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어난 로마의 대화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로는 나름대로 화제 진압을 진두지휘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트로이가 불탔던 것을 추억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퍼져 네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노래 잘하는 가수로 백성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네로는 백성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로마 대화제의 방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만 자신이 화제의 범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꽤 많은 편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아직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기독교가 성찬식을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화재의 범인으로 몰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만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네로가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 약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형법이 워낙 잔인하고 선정적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게 쉽게 만들어 놓고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는 등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의 초기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네로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네로는 로마 남자들이 가장 치욕으로 여기는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대부분 지워지는 불명예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로의 대다수의 기록들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잘못을 기록해서 후대에 열심히 알린 것이 그나마 역사에 남게 된 이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유대인의 방해와 로마의 박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